챔피언 결정 5차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 아, 지금 치어리더들이 말이죠. 네. 꼭지점춤으로 흥을 돋우고 있는데요. 네. 장례 분위기가 참 대단합니다. 마지막 신지식의 공격 범실. 자, 신지식 선수가 공격 범실을 4개를 했는데. 네. 자, 저렇게 상대 불안경 의식에서 멀리 쳐낸 볼이 3개예요. 자, 그렇다면 어제만큼은 정상적인 지금 힘이라든가 컨디션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세트에서 이제 프리지 선수가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 초권 그리고 이동 공격에서 말이죠. 네. 어제만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삼성화재. 그렇죠. 어제는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 계속해서 중앙에서 9득점이 났었습니다, 각각. 네. 그러나 오늘은 중앙에서 3득점에 불과했고, 양쪽으로 갔던 게 역시 현대의 높은 브라킹을 넘지 못했다는 거. 거기서 브라킹 득점 4대2가 나타냈습니다. 사실 중앙이 잘 뚫려야 바우 날개도 같이 이제 동반에 성공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중앙이 막히다 보니까 좌우 쪽도 신통치가 않았어요. 자, 지금 득점이 루니 선수가 6점, 프리디가 7점. 오픈 공격은 오히려 루니가 하나 더 했고, 후위 공격은 프리디가 두 개를 더 했습니다. 이 오픈 공격 부분에서는 루니 선수가 정규리그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뭐 루니 선수가 프리디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한결 자유롭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신지용 감독 제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 4차전에서 이 프리지 선수를 중간에 오른쪽 공격수로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대성공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첫 세트를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세트 김세진 선수를 출장을 시켰어요. 그렇네요. 네. 김세진 선수가 과연 오늘 얼마나 해줄지, 몸 상태는 지금 최악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나 김세진 선수 특유의 끼, 그리고 그가 지난 10년 동안 팬들에게 보여줬던 그 네. 스타성, 그걸 지금 자극하는 신채용 감독이에요. 네. 김세진 선수가 잘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잘 풀리지 않으면 또 즉각 교체를 할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고 네. 이기를 떠나서 김세진 선수는 반드시 오늘 경기에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경기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오른쪽 이동 김세진 포인트. 김세진 선수가 2세트 들어오자마자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앞서가는 삼성.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자, 서브 리시브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세진 2인 브로킹.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세진의 공격 범실. 자, 김세진 선수가 공격을 못했다기보다는 토스 자체가 타점을 잡을 수 없도록 빨리 갔기 때문에 별거 네. 없었어요. 아, 지금 빼기는 잘 뺐는데요. 네. 조금 길었습니다. 네. 1대1. 1세트 공격 성공률을 보니까 자, 35대 37 양팀 다 공격 성공률 자체는 네.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 김선대가 조금 낮습니다. 자, 김세진 득점. 오늘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오른쪽에서 지금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말이죠. 네. 다시 1대1 루니 다시는 봅니다. 다시 한번 1대1. 자, 바운드 시킵니다. 김세진이 일단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김세진 스파이크. 아, 그러나 아, 브로크아웃을 합니다. 김건태 주심이 지금 부심과 선심들을 불렀습니다. 아, 지금 그대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대로 나갔어요. 아, 네, 그대로 나갔는데요. 아, 그대로 나갔다고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김세진의 공격 범실. 자, 선수들 심판 판정에 대해서 네. 자,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너무 강렬한 항의는 스스로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적은 상대가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후인정 오늘 컷서베이스. 자, 오늘 후인정의 활약을 보면 어제하고는 아주 판약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 서브 득점. 다시 후인정의 서브. 아, 이번에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김세진. 다시 김세진 스파이크 그렇게. 아, 두 번째 김세진 미러럭스 브로크아웃. 아, 영리했습니다. 김세진의 중요한 쳐내기. 동점타 의도적으로 붙여서 쳐냈습니다. 네.
이제 김태진의 목표였다. 자, 짧게 장영기가 잡습니다. 아, 어버러블. 자, 삼성화재 좋은 기회입니다. 뒤로 다이버택 타치아웃. 한 점 차로 달아나는 삼성. 아, 손 받고 나갔어요. 이번에도 장영기 쪽으로 겨냥했습니다. 루니 꽂혔습니다. 루니의 고공 폭격. 이번 세트 첫 득점 오늘 모두 7점째. 동점타. 아, 완전히 브로킹 구입니다. 네. 아, 저렇게 브로킹 구에서 때릴 수만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죠. 그렇죠. 아, 루니의 강 서브 그러나 서브 범실. 자, 1세트를 25대 21로 따냈던 현대가 이번 세트는 네, 나란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차 장영기. 아, 장영기의 점프는 오늘도 높을지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공격을 잡으려고 하긴 했는데 조금 브로킹이 늦었군요. 그렇죠. 아, 그래도 장영기 선수가 잘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네. 자, 리즈 좋습니다. 김태진의 연타 공격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역전됐습니다. 6대5. 오히려 앞서가는 현대. 아, 이선규의 서브. 네, 이 서브 빗날렸습니다. 자, 이번엔 신진석 스타트. 윤동우의 벽에 벽치기를 하는 신진식. 윤동우가 오늘 처음으로 잡아냈습니다. 자, 드디어 윤동우 선수 브로킹 6점이 나오나요? 네. 윤동우가 지금까지 브로킹 85개 중에 38개가 삼성화재전에서 할 만큼 삼성화재 아주 강한 브로킹의 소유자입니다. 자, 오늘 39개째 됐죠? 그렇죠. 3점 네. 다시 맞습니다. 이번에 뒤로 다시 3면 대결. 루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빼곤택 페인점. 자, 여우인이 잡아냈고 이번에 김태진, 루니, 그리고 이번에 페인정. 다시 삼성화재 기회입니다. 이번에 신진식 스파이크 득점. 아, 브로킹을 지금 크로스 쪽으로 하는 줄 알고 이제 손을 크로스 방향으로 막았거든요. 자, 오늘 신진식 선수는 크로스 쪽은 각이 네. 그다지 크지 않고 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 쪽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신진식의 강 서브 첫공. 자, 프리드가 잡습니다. 다시 백어택 브로킹. 자, 이번에 장영기 선에 걸립니다. 지금 포스가 너무 보였거든요. 네, 중앙에서 후인정 선수가 3명의 브라타를 넣고 지금 빼낼 수 있는 힘이 네.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덜하거든요. 아, 완전히 세트 오히려 완전히 들켰어요. 네, 프리디 선수 쪽으로 우위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8대6으로 현대가 앞선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네, 사실 중앙 구위 공격은 상당한 기습의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자, 5점부터 7점까지 연속 득점에 성공했던 현대캐피탈 여기서 완전 역전을 시켰죠. 네. 4, 5, 6점이 아주 좋았어요. 아, 5, 6, 7점 현대캐피탈과 같죠. 아, 장영기 선수가 어제도 호흡 곤란증을 좀 호소했더니 네. 오늘도 조금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중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심리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네, 장영기 조금 전에 이제 아, 네, 장영기의 공격. 장영기 선수가 오늘 벌써 6점. 네, 컨디션은 좋습니다. 자, 그래도 아주 고군분투하는 장영기 선수. 네. 자, 그 스스로가 쉴 때 쉴 수 있는 그 심적인 조절이 먼저 필요합니다. 장영기 선수. 자, 권영민 세터의 목표타. 지석범 석진욱 브라카웃. 이번에도 후인정과 맞대결에서 이번에 이겼습니다. 자, 후인정 선수 대주지 말고 네. 자, 안쪽으로 쓰면서 공격적인 브라킹을 해줘야 되는데 대주니까 자꾸 막고 치는 거예요. 자, 한 점 차입니다. 이번에도 장영기 쪽으로. 장영기 리더.
성공. 강영기 선수 리시브하죠. 또 이동해서 공격하지. 오늘 좀 바쁩니다. 네. 아, 리시브하고 또 이동 공격까지. 장영기를 잘 막지를 못하는군요. 삼성에서. 네, 장영기의 서브. 9위로 빠졌습니다. 첫지로 배태호 프레디 브라켓 포인점. 브리디 선수 공격력은 떨어지는데 그 발 밑에 떨어뜨렸습니다. 네. 자, 1세트에 잘하던 이 프리디 선수가 지금 득점이 없어요. 이번 세트 이정 선수가 어제하고는 아주 딴판인데요. 네. 자, 오른손에 정통으로 걸렸습니다. 10대 7 작전시간 부르면 삼성화재. 어, 우승하면 더 편안하게 하라고. 자, 패스에 또 성공 좀 빨리 떠. 예, 예. 자, 화이팅 합시다! 브로킹 집어넣어야 돼. 어, 브로킹. 아, 네, 지금 뭐 편안하게 하라는 말밖에는 특별한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첫 세트도 브라킹 집어넣어 5대였지만은. 네. 두 번째 세트 벌써 3대 0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초반에 계속되는 브라킹 득점들이 삼성화재 블루방 선수들이 공격 노트를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장영기 부인정 윤동과 하시겠습니다. 장영기의 서브. 시간차 프레디 오버러블. 아, 득점 됐습니다. 프레디 더블 컨택이 나왔죠. 네. 자, 8대 10 2점차 신선호의 서브. 아,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오른쪽도 붙었습니다. 그렇게. 자, 이번에 석진욱. 아, 이게 뭡니까? 석진욱의 공격은 신통치 않습니다. 아, 석진욱 선수가 지금 수비에서는 좁은 투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격에서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1차전에서 아주 화려한 활력으로 부활의 꿈을 꾸었습니다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 2단 프레디. 자, 권영민 멋진 대구. 자, 이게 자, 삼성화재 기회입니다. 3번 오이진. 오이진 선수가 오늘 좀 뜨거워다 했는데 결국 이번 세트에도 하나 했군요. 그래, 첫 세트에 1득점을 했고요. 네. 어제 오이진이 맹활약을 해서 참 그 대단한 칭송을 받았는데요. 삼성 팬들로부터. 그렇죠. 어제 11득점을 했어요. 브라킹 두 개를 포함해서요. 네. 오늘은 뭐 어제만큼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영두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 이영두가 오래간만에 들어갑니다. 비석동 이선규. 2m 2cm의 장신 이선규의 비석공. 네, 석점차. 다시 허인정. 아,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다시 이석공 스파이크. 다시 안쪽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루니 이브로킹. 4번에는 석진욱 파인프레임. 이형두 안쪽 떨어졌습니다. 이형두가 들어와서 첫 득점. 삼성의 이영두 선수 오늘 폭발적이 살아났다면 네.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두 선수가 이 브로킹 높은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는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좀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영두 선수거든요. 네, 프리디의 서브. 다음에 루니 타치아웃. 자, 계속 앞서가는 전의 캐스탈 세 걸음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13대 10. 자, 그러나 어제 다섯 걸음을 앞서가다 잡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현재 스카이워크입니다. 성공 보이진 잡아냈습니다. 루니. 자, 미로. 스카이워크 프리디 탑시엄. 아, 지금 양팀 외국인 선수들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네. 특히 종반전에 오면서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아주 관심이거든요. 아, 이 라이벌 의식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체력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이석동 브라카웃. 이선규. 이선규 오늘 3득점.
자, 현대 스카이워크스 오늘은 중앙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는 기량들을 보이고 있죠. 네. 이정규 그리고 윤범 선수가 말이에요. 자, 좌석범 신선호. 자, 마운드 시작합니다. 왼쪽에 장영기. 자, 삼성의 역습. 어퍼. 이형도 브라카운. 자, 이형규 선수가 튀어나가는데요. 자, 현대 철슬 브라킹 조직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9점 차로 쫓아갔습니다. 자, 이형규 선수 아주 폭발력 있는 선수예요. 자, 서브도 강한 선수인데요. 네. 자, 강 서브. 오른쪽. 빼봤다. 후인정. 아, 잘 쳐냈네요. 네, 후인정 선수. 다시 석점 차. 자, 오늘 구인정 선수가 저 정도만 해준다면 현대로서는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어제는 이제 박철우 선수가 거의 다 뛰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 이번에 삭진호 그러나 마운드 됐습니다. 현대 역습 장영기. 아, 그러나 노카운트. 지금 석진욱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다시 발목을 다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릎인데 볼을 때리고 내려오면서 네. 지금 상대 무릎과 권영민 선수 무릎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원래 석진 선수가 무릎에 부상이 있는 선수인데 왼쪽 무릎, 네,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고통 들어왔는데 오늘 경기 어렵겠어요. 아, 석진욱 선수가 빠진다면은 수비 한 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삼성화재. 아, 여기에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네. 후인정 선수 오른쪽 무릎과 석진욱 선수 왼쪽 무릎입니다. 아. 후인정과 충돌했습니다. 자, 최종전에서 이렇게 부상 많이 유발해야 되는데요. 네. 자, 과연 석진욱 선수가 오늘 회복해서 계속 뛸 수가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못 뜁니다. 저 정도면 오늘은 못 뛰어요. 자, 또 뛰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일어나긴 일어납니다만 아직도 고통스러운 표정입니다. 네. 워낙 그. 자, 여기서 때리고 내려오다가 네. 같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아, 부딪혔습니다. 예, 후인정의 오른쪽과 석진욱의 왼쪽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네. 자, 빼줘야 돼요. 아, 이제 손재홍 선수가 대신 들어갈 탭이라고 있습니다. 아, 손재홍 선수가 들어갈 탭이. 아, 지금 걸어가긴 합니다만 절뚝절뚝거리고 있어요. 자, 무리해서 안 됩니다. 석진욱 선수. 네. 자,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거든요. 자, 지진 안에도 석진욱 선수 정규리그에서 거의 뛰지 못하고 결승전에 나와서 도움하자고 하면서 우승을 일궈했던 석진욱 선수. 아, 결국 삼성화재 참 불운인데요. 이런 순간에 저주 수비수 한 명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손재홍 선수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석점차 15-12. 네, 권영민의 서브로 속행됩니다. 자, 손재홍 쪽으로. 2차 손재홍. 자, 바운드 됐습니다. 왼쪽에 후인정. 프레디. 다시 프레디의 백 어택. 다시 바운드 됩니다. 자, 백 어택. 루니. 루니의 파이플레이. 16-12. 테크니컬 타임아웃. 결국 넉점 차이로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뭐 석진욱 선수가 빠진 어쩌면 후유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석진욱 선수 다른 경기에 상당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석진욱 선수가 있는 건 뭔가 큰 차이가 나는 삼성화재죠. 아, 석진욱 선수가 빠지면은 삼성의 플레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이 반격, 이것이 이제 삼성화재의 이 플레이 패턴이라고 보아지는데 석진욱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네. 자, 15점, 16점을 내리뺏기면서 점차가 6점으로 벌어졌고 네.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네, 15점과 16점은 고인정 선수 우위공격 그리고 션런이 선수의 우위공격. 네. 우위공격 2개였어요. 자, 그리고 14점은 이선규 선수의 A킥이었죠. 그랬었죠. 자, 그러나 경계를 해야 될 것은 10점과 12점 이영두 선수가 레프트에서 큰 공격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영두가 들어와서 지금 2점을 땄어요. 네. 뭐 부위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진철 감독은 좀 기대를 하겠죠. 자, 석진욱 선수 아직도 좀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원영민의 서브. 다시 손재홍. 그럴까? 아, 그러나 손재홍 맞고 나갔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브라질 득점. 장영기 부인점 선수네요. 자, 여기서 말이죠. 네, 장영기의 브로킹 득점으로 기록이 되겠어요. 아, 살짝 맞았군요. 자, 머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장영기 득점이죠. 네. 자, 막힙니다. 다시 손재홍 브로킹. 윤동우 두 개째. 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삼성화재. 자, 이번 세트는 어려워지는데요. 아, 크로스적으로 공략하다가 윤동우 오른손에 걸렸습니다. 역시 작전 시간 요청하는 삼성화재. 이 삼성화재전에서는 유난히 브로킹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윤동우 오늘도 두 개를 잡아냈습니다. 네, 경기력이 떨어져 40점. 하지 말고 버리고 편하게 형도 지금 경기 양상은 완연하게 현대캐피탈적으로 좀 끌려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점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네. 6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큰 점수입니다. 네. 자, 손재홍 선수보다는 석동의 이은, 프리디, 그리고 이영두 선수를 써야 되겠는데요. 시간차! 손재홍 브로킹! 윤동우, 세 개째. 최태웅 선수 볼집이에요. 자, 왜 자꾸 손재홍 쪽으로 도수를 하는지. 자, 계속 지금 잡히거든요. 네, 세터의 볼집입니다. 아, 그러나 지금 순간은 고집만 가지고 통하는 그런 순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목표 달성입니다. 오른쪽 센 어택, 프리디. 타치형. 아, 저렇게 도축을 바꿔주면 득점할 수가 있거든요. 자, 네. 아, 루니가 큰 키로 공중공중 쫓아갔습니다만, 아, 대단한 허슬 플레이입니다. 루니. 네. 그리고 아주 순발력도 좋은 선수예요. 네. 이 수비도 상당히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루니입니다. 네. 아, 최태웅의 서브. 자, 자격기적으로 먹혔다. 아, 개인적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권영기 세사가 완전히 숙였네요. 네. 자, 이제 후인영 선수가 풀리면서, 자, 현대 스카이워커스는 아주 순조로운 순항. 네. 삼성화재는 석진욱 선수가 빠지면서 조직력이 와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 이게 뭡니까? 에이! 장영기. 오늘 장영기가 벌써 몇 점입니까? 자, 구득점. 브로킹도 두 개씩이나 했고요. 자, 특히 이번 세트에서는 손재홍 선수를 넣고 브라킹 득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손재홍 선수 쪽으로 볼을 기대서 서브 에이스를 냈습니다. 장영기 강수하고 이번에는 잡혔을 때 석덕! 다시 한번 삼성의 기회입니다. 석덕 중서로 다시 한번 갑니다. 현질적 수비를 보이는 현대 손재홍 브로킹! 루니! 루니 두 개째 가로막기. 아, 손재홍 선수가 오랜 기간 벤치에 앉아있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감각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루니 선수 아주 화려한 세러머니. 네. 자, 2m 6cm 거한 루니. 루니 선수가 저렇게 오른손을 불끈지고 뛰어오르니까 꼭 이 중계석으로 날라올 것 같은 그런 힘을 느껴지네요. 자, 이영규가 빠지고 신민식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후위에서 여우현과 신민식, 그리고 자, 다시 프레디 브로킹. 프레디 두 번째 스파이크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프레디 나왔습니다. 결국 현대 수비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아주 철저한 브라킹 원바운드 또는 헤블 만들어 놓고, 네, 상대 범실을 유도했어요. 결국 3차전에서 보여줬던 현대의 수비가 오늘 다시 살아나는군요. 네. 아, 잘 뛰고 있는 장영기를 잠시 쉬게 하고 월드리베로 2호 선수가 들어가서 써버렸습니다. 네. 23-13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이번 세트 이렇게 따내면은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섭니다. 네. 자,
2호의 서브. 구인정으로 브로킹 5개. 구인정 선수 마지막 브로킹을 하고 김원철 감독을 같이 눈을 맞추면서 사인을 했거든요. 이번에 프리디가 크로스쪽으로 노리는 걸 간파했어요. 네. 다시 프리디 다시 범실. 이 최태웅 세터 너무 고집이 셉니다. 25-13. 이번 세트는 일방적으로 석진욱 선수가 빠지면서 일방적으로 물린 끝에 25-13으로 현대가 따냈습니다. 이제 9부등선 현대캐피탈이 9부등선까지 도달했습니다. 공격 득점이 삼성이 12점, 현대가 9점, 브로킹은 일방적입니다. 8-0. 서브 득점이 현대캐피탈이 2점, 그리고 범실은 삼성화재가 5개가 더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현대캐피탈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005-2006 KKNG V리그 챔피언 결정 최종 5차전 경기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2006년 3월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야구. 감동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한국 야구가 이제 프로야구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프로야구 개막 특집 세계 4강 한국 야구 다시 시작이다.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 한국 야구. 2006 프로야구 그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개막전 삼성대 롯데. 99년, 2001년의 기억, 그리고 2006년 다시 만난 삼성과 롯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양팀의 승부. 2006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야구, 그 첫걸음을 KBS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협찬입니다.